너의 주제에 감히 주인에게 칼을 들이대. 너 같은 건방진 노예 녀석은 어렸을 때부터 고육을 해둬야 돼.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시끄러. 자식이. 내 이름은 미에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시골 마을, 따뜻함이 감도는 아늑한 집에서 인자한 아버지, 다정한 어머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 만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을 습격한 산정 무리로 인해 내가 살던 마을과 집은 쑥대밭이 되고,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은 싸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날로부터 나는 행복한 미에르에서 하찮은 노예 미에르가 되었다. 몇 대 맞았다고 벌레처럼 널브러지는 꼴이라니. 볼품 없이 마르고 힘도 못 쓰는 노예를 그래도 데리고 있어 주었더니 죄지대도 모른단 말이지. 됐어. 너 같은 녀석 데리고 있어봤자 비싼 값 받을 수도 없을 테고 그냥 여기서 굶어 죽도록 해라. 가족들과 함께라면 굶어도 좋았고 추워도 좋았다. 부모님과 함께하던 따뜻한 과거, 부모님과 함께 오래 행복하고 싶다는 소원을 신에게 빈 적이 있다. 간절하게 빌었던 나의 작은 소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치며 버려졌다.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는 신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바라던 것이 너무 큰 바람이었던 걸까? 어찌됐든 이젠 싫어. 아이야, 일어나거라 아이야. 뭐지? 아이야, 많이 고통스러웠지. 구해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구나. 너무나도 작고 가녀린 너의 영혼이 짓밟히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세상의 규율이라는 명목으로 바라보기만 했어야 했다는 것이 나 역시도 너무나도 괴로웠단다. 설마 여신님이에요? 정말 여신님이군요. 왜 이제서야 오신 거예요? 이미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비참하게 죽어버렸는데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미안하구나, 나의 아이야. 아이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랬단다. 결국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채로 다시 나의 품에 오게 되었지만, 그러니 나의 아이야,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더 한대? 제가 행복해질 리가 없잖아요! 새롭게 환생할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모두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해주마. 다시 한 번만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 제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 아이야. 슬픔으로 가득했던 너에게 눈물이 보석으로 변하는 능력을 주도록 하마. 보석은 인간들이 가장 사랑하는 물건이니까 너 역시도 사랑받는 아이가 될 거야. 보석이요? 그래.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부디 새롭게 시작하는 너의 앞날이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마. 부디 사랑하는 나의 아이가 붉은 보석을 흘릴 날이 없기를. 나는 언의 변경 귀족의 딸로 환생하게 되었다.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부모님께 예쁨 받는 외동딸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여신님의 말대로 나는 행복했고 이 행복한 나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만 같았다.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엄마! 나 엄마랑 놀고 싶어요. 미안하단다, 미에르. 미르가 너무 아파하는구나. 내 동생 미르는 너무 작고 연약하게 태어나서 항상 아팠고 보살핌이 필요했다. 그래서일까? 미르가 태어난 이후로 가족들의 애정과 관심은 전부 미르의 차지가 되었다. 아가씨 오셨어요? 오늘도 마님께선... 맞아, 미를 보러 가셨어. 근데 어떡하겠어, 미르가 아픈걸. 나라도 차리게 행동해야 돼. 아니면 부모님이 힘들어하실 거야. 아가씨는 너무 일찍 철이 드셨어요. 좀 더 어리광 부리셔도 되는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우시지도 않고. 뭐, 내가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좀 더 고마워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천재니까 말이야. 아, 맞아요. 아가씨는 정말 천재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소피야.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돌봐주던 사람이다. 소피야만큼 날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날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록 부모님일지라도 말이다. 소피야, 너는 내가 절대 굶어 죽을 일 없게 할 거야. 어머, 아가씨,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농담이 아니야. 나의 능력. 여신님께서 행복하라고 주신 이 능력. 근데 괜히 불안해지는 이 느낌은 뭘까? 절대 아무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내 동생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우리 가족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아파서 우리 집이... 아니야, 미르. 미르 때문이 아니야. 우리 집은 걱정 말고 남는 데에만 집중해. 정말... 정말 미안해, 누나. 아니야. 너 탓이 아니야. 괜찮을 거야. 누나? 누나가 울어. 근데 눈에서 보석이... 정말이었구나.
이제 감출 때가 아니야. 내가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어. 미에르, 이게 무슨... 이게 정말이니 미에르? 너의 눈물이 보석으로 변한다고? 네, 맞아요. 제 눈물은 보석으로 변해요. 여보, 우린 이제 부자야! 그러게나 말이에요. 우리 딸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니. 예리야, 좀 더 울어보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면 많은 보석이 필요하단다. 맞아, 미래가 불쌍하지도 않니? 엄마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에 가려. 네, 알겠어요. 그렇게 나는 하루에 30분 동안은 울어야 했다.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때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